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 TV의 J입니다. 스포츠 세단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역시 붐의 주역은 포르쉐 아니겠습니까? 이 파나메라가 지금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BMW의 8 시리즈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AMG GT4도를 출시하게끔 등떠밀었으니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파나메라보다는 4도어 GT가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하지만 8 시리즈와 4도어 GT가 있게 해준 장본인이니까 조금 더 크레딧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파나메라가 신형이 나온지는 조금 됐지만 리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최상위 트림인 터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찾아보니까 GTS가 없어서 오늘 GTS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포르쉐의 유일한 4도어 파나메라 GTS입니다. 자, 이 파나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아빠들의 가슴을 울렸지 않습니까? 포르쉐는 사고 싶은데 포르쉐가 너무 실용성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한 상황이었는데 파나메라가 나오고 아빠들까지 포르쉐를 마음껏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4도어 세그먼트가 나오기 전에 저는 약간 우려를 했어요. 어떻게 나올지.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이게 개구리 모양을 아주 잘 유지하면서도 심플하고 아주 스포티한 디자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라인이 조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4도어를 너무 중시하다가 보니까 2열에서 너무 안 떨어지는 바람에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처럼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신형에서는 그게 많이 보완됐습니다. 자, 앞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이랑 파나메라한테 약간 불만이 있는 점이 뭐냐면은 본닛 위에 예쁘게 라인을 두 개 줬거든요. 이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포르쉐 하면은 정말 심플한 디자인이 또 그 꽃 아닙니까? 이렇게 911을 보면은 진짜 아무런 라인 없이 그냥 쭉 떨어지는 보닛에 개구리 눈만 이렇게 딱 있는 게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나메라는 디자인에 약간 이렇게 스파이스를 넣으려고 노력을 해서 요 라인을 줬는데 요 라인이 없었으면은 차라리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라이트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라이트는 굉장히 심플한 아웃라인인데 안쪽은 굉장히 복잡하고 눈이 몇 개야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예쁘게 돼 있고요. 안에 카본 파이버는 아니지만은 메탈 트림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카본 파이버 느낌이 좀 나면서 예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모델 3랑 좀 비슷하게 라디에이터가 거의 없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거의 여기 바닥 조금만 있는데 뭐 아마 테슬라가 도용한 디자인이겠죠.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굉장히 크고 남성스럽게 돼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후드 안을 보죠. 이거 후드 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포르쉐 이거 파나메라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후드 안을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V8 4.0 트윈 터보 엔진을 실었습니다. 얘가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데요. 453마력에 토크가 63.2나 됩니다. 이게 세단의 파워라고는 누가 짐작을 못할 정도의 파워입니다. 연비도 이 정도 파워를 내는데 8.1이나 나와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2톤이 넘는 차인데 제로백이 4.1초입니다. 0에서 60마일을 기준으로 3초대를 끊는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터보 트림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는 130마력을 더 얹어줍니다. 보통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주행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비를 굉장히 좋게 하지 않습니까? 이 차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이 차가 낼 수 있는 출력에 보조를 해가지고 연비를 향상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에 130마력을 얹어서 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터보 트림이 가장 높은 마력을 보여주는데 630마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한 포르쉐입니다. 자,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세대 파나메라에서는 개구리 같지 않고 좀 더 두꺼비 같이 2열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게 저는 정말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뽑아줬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실내 2열의 룸을 희생했는지 이따가는
인테리어에서 보도록 하고요. 옆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데는 이 블랙 유광 라인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창문 트림은 블랙 유광으로 넣어놓고 크롬을 제외했죠. 그래서 굉장히 더 스포티한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고급이지만 무광 플라스틱을 넣어서 좀 GTS 느낌을 좀 더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GTS는 제가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다가 데카를 올렸네요. 데카를 올리지 말고 엠블렘을 올려줬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앞바퀴에 에어 터뷸런스를 빼주는 아울렛이 여기 있는데 그게 또 지느러미 같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는 나중에 제가 주행 리뷰를 찍을 수 있다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붙어 있어요. 너무 뒤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어깨 축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놔 가지고 또 굉장히 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무광 블랙 휠이 들어가 있는데 우와, 정말 멋지네요. 포르쉐 마크랑 검정 무광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에 포르쉐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칼리퍼가 또 정말 예쁘고요. 또 옵션을 선택하면은 세라믹 브레이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세그먼트를 많이 출시했죠. SUV로서 카이엔, 마칸, 그리고 이거 파나마라까지 포르쉐는 좀 맞지 않는 세그먼트인데 출시를 해서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엔도 그렇고 파나마라도 뒷모습이 너무 안 예뻤어요. 그런데 마칸이 나와서 그걸 다 덮어줬죠. 그런데 요 파나마라 2세대는 마칸에 후미등 같은 후미등을 넣어놔서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디자인 부분을 전부 다 개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무광 플라스틱은 포르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퓨저 부분은 진짜 디퓨저 역할을 하는 디퓨저죠. 무광 플라스틱으로 정말 예쁘게 돼 있고, 그리고 머플러도 이렇게 쿼드라 머플러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동글동글하게 머플러를 넣어놨습니다. 테일게이트는 A7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실용적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트렁크는 A7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차도 큰 배터리를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는 바람에 굉장히 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을 눕히면은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네요.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비싼 차들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네, 이렇게 뒷좌석을 다 눕히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단차가 많이 생길 그런 우려는 필요 없었던 것 같네요. 뒷좌석이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하지만 이 GTS 모델은 이거 지금 헤드레스트들이 전부 다 안 접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앞좌석이 너무 뒤로 밀려져 있으면은 뒷좌석이 안 누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의 간간하게 누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그로서리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이 뒤에 턱이 너무 높아요. A7도 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눈에 띄게 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짐을 싣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짐을 뺄 때 만약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간지템은 이 스포일러입니다. 이렇게 간지나는 스포일러 보신 분 계신가요? 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 파나마라 GTS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멋집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다 가죽으로 돼 있고 스티치도 다른 색깔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스티치가 예쁘게 아주 정돈 잘 되게 돼 있고요. 정말 다 비싸 보입니다. 정말 비싼 차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 앞면은 다 이렇게 브러쉬드 메탈인데 검정색 그리고 크롬 두 가지로 투톤으로 해놔서 굉장히 예쁘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사이버 포뮬러 안에 들어있나 그런 느낌이 들게, 역시 비싼 차라서 그런지 실내가 전부 다 알칸테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핸들도 더 알칸테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좌석도 알칸테라로 이렇게 액센트 스티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첫인상은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센터 패시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부분이랑 센터 콘솔이랑
경계선을 모르겠어요. 서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사이버 포뮬러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스크린은 12.3인치로 경쟁 차종 모델들보다 훨씬 큰 스크린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자동차 컨트롤을 이렇게 센터페시아 스크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일러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절하면 차량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업 해서. 그리고 서스펜션도 저희가 어떤 모드로 할지 따로 이렇게 개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자세하게 차량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래 콘솔 쪽을 보도록 합시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잘 정돈된 느낌인데, 센터 콘솔 느낌은 제가 전반적인 느낌에서는 정말 잘 어울리고 예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이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HVAC 컨트롤을 여기 아래쪽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콘솔 쪽에 있어서 운전하면서 컨트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개를 숙이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높은 차를 타면서 이거를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이걸 컨트롤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말 꽝인 것 같고요. 여기 오밀조밀하게 버튼을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정전식으로 버튼을 이렇게 경계 없이 만들어 놔 가지고 굉장히 운전하면서는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고요. 많은 버튼들이 이 센터 콘솔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지금 기어봉이 다 가리고 있어 가지고 이 컨트롤을 하려면 손을 막 이렇게 넣어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돼요. 특히 비상등은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거 막히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눌러야 되고요. 조그 다이얼이 있거든요. 조그 다이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기어봉을 극복해야 됩니다. 좀 실망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미안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어봉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고 전자식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이런 초식에는 또 굉장히 레이싱카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벤트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양쪽에 있어갖고 6존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벤트 조정이 가장 활발히 돼야 되는 벤트가 이 벤트거든요. 윗벤트는 살 조절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벤트는 제가 손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지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 있습니다. 보자, 어떻게 가야 되지? 클라이멧 하면 이렇게 벤트 모양의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벤트 위치를 조절을 해요. 전자식으로. 간지가 엄청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전자식으로 해놔서 이걸 운전하면서 이거 조절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여기서 무슨 게임을 해야 돼? 잘 조절도 안 돼. 말도 안 들어. 근데 운전 중에 에어컨 조절 잘못하면 감기 걸리는데.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레이싱카스럽고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R8도 보면 그렇지만은 이쪽에 이렇게 따로 삐져나와갖고 버튼처럼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거 포뮬러 차인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근 코어는 또 굉장히 스포티하고요. 또 포르쉐 엠블렘은 역시 간지 철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알칸테라 마감은 또 굉장히 좋지만 땀을 좀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또 해봅니다. 여기 삐져나온 버튼은 이렇게 다이얼로 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일반 모드,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브러쉬드 메탈로 아주 잘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핸들은 제가 레이싱 게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아주 스포티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클러스터가 완전히 가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물리 클러스터를 넣어놨는데 테코미터만 이렇게 넣어놨죠. 이렇게 물리 테코미터를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함은 남겨놓으려는 포르쉐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에 가상 클러스터가, 그리 작지도 않은 가상 클러스터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도록 돼 있고, 여기 중앙에 물리 클러스터도 그냥 물리 클러스터가 아닌 중앙 안에 또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스크린으로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핸들에 이렇게 트랙볼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트랙볼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지금 제가 시트벨트 안 맸다고 커스터마이즈도 안 시켜주네요. 이렇게 클러스터를 우리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으로라도 이렇게 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센터페시아 스크린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맵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암레스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 콘솔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바람에 컵홀더가 굉장히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컵홀더는 사이즈별로 하나씩 이렇게 작고 큰 걸로,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중량비를 맞추려고 트랜스미션을 많이 뺐겠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많이 안 둔 것 같은데 공간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기 안쪽에는 USB 하나만 있고 12V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굉장히 특이하게 옆에 이렇게 핸드폰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굉장히 옵션이 없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이 없습니다. 요즘에 나나 소나 다 있는 무선 충전이 없어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 정도는 좀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타는데. 네, 조금 아쉬운 콘솔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옛날 감성 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좋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저는 파라마라가 몰랐는데 4인승이네요 5인승일 줄 알았는데 그냥 4인승입니다 뒷좌석도 앞좌석처럼 좌석 디자인이 아주 레이싱카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아주 레이싱카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앞좌석은 18가지 방향으로 좌석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뒷좌석은 컨트롤 제로입니다. 컨트롤 전혀 할 수 없고요. 뒷좌석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차가 굉장히 많이 옵션이 빠져 있어 가지고 여기 버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그냥 막아 놨네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제가 기능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뒤쪽 콘솔이 옛날에 이렇게 무슨 에쿠스 리무진처럼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뒷좌석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겠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라인이 1세대보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헤드룸이 걱정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어요. 헤드룸은 제가 웬만한 세단에 헤드룸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이 차가 전장이 엄청납니다. 5m5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 차예요. 그래서 레그룸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컨트롤이 6존으로 되어 있어요. 뒷좌석도 한 좌석당 에어컨 벤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바디 차체에 하나, 그리고 필러에 하나 해가지고 세 개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갖고 뒷좌석도 굉장히 많은 세심한 배려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뒷좌석을 위한 배려는 뒷좌석만의 선루프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따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이 차가 정말 스포티함과 럭셔리함을 진짜 두 마리를 다 한 번에 잡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렇게 비싼 브러시드 메탈 트림으로 도어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나옵니다. 이 컵홀더가 너무 낮아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당기면은 컵홀더가 올라와요. 컵홀더가 올라와서 또 음료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앞쪽보다 더 낮네요. USB가 두 개입니다. 앞쪽은 하나였죠?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죠. 암레스트. 오케이. 뭐야? 암레스트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좀 얇지만은 좌석에 좀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얇게 해놨겠지만 뭐
있고 두 명이 충분히 팔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들어있어가지고 뒷좌석의 배려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럭셔리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 비행기의 좌석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 파나마라 GTS 리뷰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아직 시승은 안 해봤습니다. 시승은 안 해봤는데 저희 촬영지까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포르쉐가 괜히 포르쉐가 아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하고요. 운전하는데 안정감은 제가 코너를 트는데 안쪽으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단형 퍼포먼스 자동차들 중에서 이 파나마라 같이 이렇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종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7월 말에 8시리즈 쿠페 리뷰가 예약돼 있거든요. 그 리뷰를 하면서 제가 정말 1:1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벤츠는 4도 쿠페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해진다면은 이 세 차종을 제가 정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랑 쿠페 나오면 그랑 쿠페도 당연히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파나마라가 지금 외관은 정말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DNA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단 실용성까지 다 맞춰주는 완벽한 세그먼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내에 굉장히 고급스러움 그리고 레이싱카스러움 스포티함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패시아 그리고 센터 컨솔의 컨트롤은 정말 엉망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H100 컨트롤은 정말 불편함 중에서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동차가 H100 컨트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차가 좀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많은 성공한 아빠들이 포르쉐를 사고 싶지만 실용성이 부족해서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내시던 분들 이제 이 새로운 세대 파나마라로 로망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터보가 최상위 트림이라서 인기가 있고 이 하이브리드를 붙여서 굉장한 퍼포먼스 차들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GTS 퍼포먼스도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GTS가 가지는 또 디자인 감성이 있으니까 GTS도 꼭 구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일사병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제가 간접 체험한 것 같아요. 정말 덥네요. 제가 리뷰를 하나를 찍는데 등골 빠질 것 같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